또 뭐야? 와 미친. 유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DJ 김태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이 태극 보석으로 태극 X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 차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벌써 받으셨어요. 그래가지고 태극 X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의 카트 바디는 스피드 카트 레전드 카트 바디예요. 그래서 파츠가 올 레전드 파츠고요. 파츠 옵션은 1121. 네. 1121입니다. 백기사보다는 좀 높고요. 백기사보다는 살짝 낮습니다. 글자를 읽어보자면 태극기의 열과 얼과 태극기의 얼과 정신을 예상 태극기에 담긴 국가 정신과 특성을 그대로 기억받은 태극기입니다. 태극기의 정상에 위치한 태극량을 상징화한 자체에서 우유의 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페미를 역동적으로 투마치는 태극기스의 지칠 줄 모르는 정신력을 느껴보십니다. 라고 되어있습니다. 자, 이 차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 속도부터 해가지고 차 한번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볼게요. 자, 기본 최고 속도 한번 재볼게요. 고기 까딱까딱 거리지 말고 그대로 쭉 가볼게요. 보통은 210이거든요 자, 210 290 왔다갔다 해요. 다시 한번 더 210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. 210 살짝 한번 가네요. 살짝 까딱까딱 안 거리고. 근데 일단 209가 맞는 것 같습니다. 209. 이제 부스터 최고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한 299에서 300까지 나와요. 고기 까딱까딱. 299까지 나오고요. 300 안 갑니다. 어, 300 살짝 보였다, 맞지? 일단 299에서 3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드리블 감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지원 하이. 한 135에서 한 140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35에서 140 사이. 톡톡이를 재봅시다. 톡톡이. 와, 야, 방금 톡톡이 속도 뭐야? 30몇 넘었는데 방금. 야 뭐야. 와 미친. 야, 안정성은 평타치 하는 것 같아요. 야, 공마 타고 봅시다, 공마.
비교하자면 백지사랑 비슷할 것 같은데? 하나 아쉬운 거는 차가 너무 커. 길어. 백지사랑 비슷한 것 같은데. 근데 더 타봐야죠. 어떻게 이 정도 달리고 제가 판단을 합니까? 차 속도라든가 감속이라든가 성능 이런 거는 백기사랑 비슷해요. 근데 일단 차가 길이가 길고요. 봐봐요. 백기사 옆에 있을 때랑 얘 옆으로 했을 때 크기부터가 틀려요. 일단 진짜 태극 X의 단점은 차가 너무 길고 그 다음에 드립감이 좀 무겁습니다. 네, 차가 길어서 그런지 드립감이 좀 약간 무거워요. 일단 차 길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차 길이가 확실히 좀 길다는 게 느껴지죠, 여러분들? 많이 차이 나지. 바퀴 위치부터가 틀리잖아. 그리고 바퀴가 되게 커, 일단은. 바퀴 사이즈가 되게 크다 보니까 이게 드립감 좀 묵직해요, 되게. 그래서 일단 뭐 성능 면에서는 둘 다 비슷하고 안정성도 뭐 좋아요, 태극 X. 차 길이가 좀 긴 게 아쉽고 그다음 드립감이 좀 무겁습니다. 이거는 뭐 본인들이 좋아하는 드립감이 있을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무거운 드립감을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약간 백기사보다도 약간 무거운 드립감 이런 걸 좋아해 나는. 그래서 이 드립감 나는 되게 괜찮더라고 나한테는. 여러분들은 또 이제 무거운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벼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. 근데 어떻게 보면 드립감이 무겁다 보니까 몸싸움 면에서는 내가 봤을 때 백기사랑 얘랑 붙으면은 그래도 몸싸움에서는 또 되게 좋을 것 같아 이 차가. 싸움에서는 당당할 것 같아요. 김태칸의 일단 리뷰였고요, 여러분들. 이거는 오직 김태칸의 생각이고 김태칸의 의견입니다. 절대로 김태칸의 리뷰가 뭐 100% 맞다 이런 게 아니라 김태칸의 의견, 김태칸이 타본 이제 느낌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제 말이 100%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.
Let me hear you say, oh!